여러분, 비가 꽤나 오고 있습니다. 또 비가 오길래 못 참고 바로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차박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. 어저께 오빠랑 고창 90호에 가서 차박을 하루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집에서 자려고 했는데, 야, 비가 오네. 오랜만에 비를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. 우중 차박을 안 한 지가 오래됐고 비 오는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무작정 집에서 나왔습니다.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치킨 한 마리 포장했거든요. 가가지고 포장한 거 가져올게요. 치킨 포장 완료. 시간이 좀 늦어서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에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. 제 기준에서 주차장 있고 화장실 있으면 어디서든 잘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. 제가 어릴 적 놀던 매창공원에 가서 다사랑 치킨에 시원하게 생맥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원은 일단 도착. 자, 일단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아,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어떻게 차박 세팅을 해야 되나?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볼게요. 우선 할 수 있는 앞에 유리창 가리기. 자, 이렇게 유리창을 가렸단 말이에요. 비를 좀 맞으면서 앞에 의자를 밀어야겠다. 피 맞아.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. 오케이, 됐어. 빠르게. 자, 앞에 문 닫고 2열 앞으로 밀고 일단 들어가. 오케이. 야, 거의 10초 안쪽. 일단 문 닫고 여기로 메꿔. 오케이. 그리고 혹시 창피할 수 있으니까 커튼을 좀 쳐. 조명도 좀 켜고. 오케이. 자, 일단은 차박 세팅이 끝났고 좀 어두우니까 조명을 설치한 다음에 밥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지금 좀 더워가지고 선풍기 켰습니다. 저한테 선풍기는 뭐 거의 함께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. 저녁 먹을 준비도 거의 다 됐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라이브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좀 이제 그만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집은 먹어야 돼요. 제가 또 부안에 와서 항상 먹는 다사랑 양념치킨입니다. 요 집은 또 치킨을 먹어줘야 됩니다. 양념이 또 여기 기가 막혀요. 양념 짜라란. 생맥주를 한 잔 딱 마시고 시작할게요. 거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. 어쩔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비가 오니까 빗소리를 안주 삼아 빗소리 한번 듣고 생맥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치얼스. 짠. 빗소리 감상.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 빗소리보다는 이 치킨 닭다리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재밌어. 사사랑 재밌어. 비 많이 옵니다 지금. 바로 빡따구 두 번째 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치얼스. 왜 맨날 치킨만 드세요? 제가 또 나이가 치킨벨트이기 때문에 치킨하고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. 빗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?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놀던 매창공원이라는 공원인데 제가 여기서 차박을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. 한 잔도 따라 넣고 여러분 치얼스. 짠. 자키로스 124,000 타고 있어요. 카니발은 돈 잘 벌어야 탄다고 하던데 따신진 돈 잘 버시는 것 같아요.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제 더 좋은 차 타죠. 뭐 벤스, DM 따르릉 그 위에 단계들. 카니발은 이제 큰 차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. 네, 여러분 또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치얼스. 짠. 아,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은 있네. 맛은 있어. 아주 강력한 녀석이야. 응? 눈이 왜 새우 눈이냐고요? 뭐 새우가 들어있진 않습니다. 그냥 새우 모양이긴 한데 뭐 새우가 들어있진 않아요. 어릴 적에 이 공원에서 족구해버리고 축구
축구 해버리고 농구 해버리고 술래잡기 그 팀 나누기를 할 때 보통 서울 사람들 뭐 대댄치라고 하는데 이 전북 부안 거는 따로 있어요. 이거는 진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. 서울 아야미치 위에 뭐 서울 아야미치 아래 자 뭐 우라우라세 대댄뽀 댄디셔 젠티라 어퍼라 뒤집어라 뭐 말투가 뭐지? 뒤집어라 어퍼라? 우에시다리 와 다 어렵네 이게 쫄려도 한판 대댄찌 소라이 매추리? 어디에요? 매추리? 요즘은 합방을 안 하시면 어 누구랑 합방을? 오그린다 잠깐만 모르는데 유튜브에 많이 섭외가 되더라고요. 저도 그 전화번호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해가지고 혹시 차박을 할 수 있냐 한번 물어보게 여러분들 치얼 짠 방어가 비싸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방어가 그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 우 너무 웃기네. 여러분 짠 우 빗소리 감상 타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여러분 덕분에 또 즐겁게 라이브 하고 즐겁게 맥주 마시고 이제 저는 자빠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라이브를 마무리했고 여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치킨은 식어도 맛있거든요. 내일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양치를 하면서 설거지 동시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부자리를 깔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아 뭔가 여기 좀 쏠린 것 같아. 머리를 반대쪽으로 고쳐야겠다. 아 좋다 좋다 이거다. 맥주 1500cc 마셨더니 저의 딱 주량인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차에서 자는데 저는 차에서 자나 집에서 자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차박 내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생긴 것 같고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조명 아웃. 여러분 한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빗소리가 안 들리는 게 좀 아쉽네. 비가 끝났나? 네, 여러분. 굿모닝입니다.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아,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.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인데. 아, 좀 정리를 해보자. 일단 대충 정리는 다 했거든요. 트렁크 문 열고 공원 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뷰는 좋아요. 시원하네. 공원 조성도 아주 잘 해놨습니다. 어우 추워. 바람이 엄청 부네. 여기서 족구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어렸을 때 짜장면 시켜서 여기 정자에서 짜장면 먹고 바담하면서 또 예쁜 공원입니다. 제 화장실에 있어요? 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.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왔습니다. 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도 많이 왔었는데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. 추억이 있는 장소. 바람을 좀 맞으면서 어우 추워. 뒤로 밀고
쓰레기는 뒤에 있어요. 네, 쓰레기만 항상 집에 잘 가져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, 백천공원에서 아주 잘 놀다 갑니다. 아주 꽤 심심했는데 심심함이 없어졌습니다. 여기가 이제 시외 버스 터미널, 그다음에 시내 버스 터미널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번화가죠, 번화가. 부안 읍내. 오케이, 주차 완료. 안녕하세요. 저 비빔밥 특으로 먹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제 딱 보니까 부안이라는 거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, 돌솥밥이 제대로 네. 혹시 계산 안 받으실까봐 미리 계산했습니다. 비빔밥 뿐이요. 그냥 나는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.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또 연예인도 봤네. 아니, 아닙니다. 오랜만에 비빔밥을 아주 맛있는 집에서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부안 연가라는 식당인데 음식이 아주 맛있으니까 혹시 부안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안에 놀러 오실 분들 한 번쯤 들려가지고 식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저께 굉장히 심심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빗소리도 좀 들을 겸 요즘 차박을 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또 즐겁게 라이브도 하고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저 을왕리 이후로 오랜만에 또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했던 차박인데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옛날에 살던 집도 한번 지나가 봐야겠다. 거의 뭐 20년 가까이 살던 가게 안에 있는 집인데 이렇게 변했네요.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. 여기는 제가 다니던 부안초등학교. 사촌 분란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 먹어야겠다. 꿈꾸는 다락방. 안녕하세요. 이름이 오빠. 맞아요. 예림이랑 너무 똑같은데 냄새 들어온 점. 영수는 그래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네. 마카롱도 많이 팔고 맛있는 빵도 많이 있습니다. 누나 어디가? 나 이제 어저께 촬영 갔다가 이제 왔어. 누나 갈게. 잘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내일 보겠습니다. 아, 내일 봐요. 커피. 이제는 영상을 끄고 익산으로 동생을 데려가겠습니다. 진짜 영상 끝!